How are you? 전설의 그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 나와 버렸습니다. 자, 챕터 1에서 파피의 장식장이 딱 열리면서 끝났었잖아요. 그래서 이 파피가 착한 애냐 나쁜 애냐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. 챕터 1의 떡밥들은 좀 풀렸을지 보자고요. 어? CCTV 화면이 나오다가 마미롱 르그의 광고 장면이 나오네요. 손발이 전부 다 늘어나는 예,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. 플레이 타임. 그리고 아까 그 광고 미끄럼틀 화면 쫓기고 있는 누군가. 와, 이 장면들의 정신은 다 뭘까요? 그리고 파란색, 초록색, 노란색. 거기에 파피까지? 일어나. 챕터 2 지금 시작합니다. 좋아, 마지막에 파피 집에서 깨어났었잖아. 어? 그 파피가 들었던 장식장이잖아. 왜? 어, 파피 어디 갔어? 아, 아니 문이 있네. 챕터 1에 이런 문이 있었나? 자, 허기와 그리고 얘가 또 아마 빌런으로 나올 예정인 브론이었나? 아, 그럴 거예요. 엘리엇 루드윅. 이거 플레이타임 공장의 그 사장이잖아요. 여기 사장 방이야? 얼굴은 보여! 어? 목소리 뭐야? 설마 파피인가? 파피야! 너 착한 애니? 나쁜 애니? 말 좀 해봐. Does someone need a hug? 아, 이게 허기허기의 목소리인가 보네. 안아줄까? 막 이러잖아요. 이거 땡기고 땡기고 땡겨. 문 열어. 이 양귀비 모양의 열쇠,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양이죠. 요게 또 파피를 뜻하는 열쇠인 것 같은데. 설마 여기 열쇠요? 맞네. 오마이갓. 오! 플레이타임 공장의 사장 엘리엇 루드윅의 방이에요. 야, 여기가 진짜 그 사장 비디오로만 얼굴 나왔었고 정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엘리엇에 대한 떡밥들이 좀 나오겠네요. 마이 베프. 깜짝이야. 쇼파 날린 거야. 진정해. 이게 파피 특징이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. 이거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린 것 같은데. 맞아, 챕터 1에서 보육원을 운영했다고 했었잖아요. 보육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네. 비디오도 얻었고. 이 글씨가 잘 안 보여. 야, 여기 또 떡밥들이 잔뜩 들어있겠네요. 이건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다. 그리고 오, 러브버그. 이건 또 뭐야? 새로운 장난감인가? 또 다른 캐릭의 등장이네요. 이거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아? 비디오 한번 봐보자. 자, Playtime Co. is the product of a great man by the name of Elliot Ludwig. Divorce a family. 엘리엇 얼굴이 모자이크 됐어. 엘리엇의 위대한 업적이 담긴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. 근데 시즌 1에서는 얼굴 나오지 않았었어요? 왜 챕터 2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? 이 모든 시작은 1900 어쩌고 하다가 끝나버렸어요. 아니 이게 아, 저 환풍구로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. 아, 와! 이게 이렇게 열리네. 얼씨구? Sorry, I didn't mean to scare you. I was just. 파피의 첫 등장 말하는 파피라니. Here. 뭐야, 친절히 안내까지 해줘? 잠깐만, 이러면은 파피 저 도와주는 애가 맞는 것 같은데. 착한 애 같아. 아, 여기구나. 짜잔. 짜잔. 그렇지. 파피의 박수라니. 저 풀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. 뭐야? 어디가 파피야? 아. 오, 깜짝이야. 자식이. 너 자꾸 무섭게 그럴래? 여기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. 오! 하이! 아, 근데 파피 이렇게 움직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? 원래 되게 섬뜩하게 생겼었는데. 아, 불 들어왔네. 오케이.
나. 여기서 스파이더맨 해야 되는 거야? 휴, 가도 되는 거 맞아? 에라이야! 아! 리얼 피지컬 게임이네 이거. 힘들어. 버지비. 어, 이름이 버지비네요. 원래 캐피 아니었어? 여기가 요리네요. 어유, 파피야. 뭐해? Listen. I'm going to need you to trust me. 안 돼, 파피야! 파피 착한 애가 맞았네. 마미론 애가 파피 그냥 호로록 해버렸어. 어떻게 해야 돼? 그 다음에 에라이 뭘 갖다 떨어져 볼까? 아자아자! 어? 안 죽는데? 뭐야? 오! 진짜 떨어지는 게 맞았어. 엘리엇 루드윅의 그 통로로부터 내려왔고요. 스텔라, 스텔라가 그 또 연구원 중 하나였잖아. 레이스피에르가 그 인형들을 실험하는 이노베이션 부서였나? 그 부서의 핵심 책임자래요. 이 기둥이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?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뭔가 센서에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안 걸리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다 하면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잖아. 됐다. 엄청 어려워졌는데? 자, 아까 봤었던 그 게임 스테이션이 열렸어요. 진짜 파피야! 아, 마미롱 레고의 첫 대면이네요. 오, 입마금 당해서 파피야. 야, 내려놔 우리 파피. 어디가? 파피야, 내가 금방 보여줄게. 제가 계속 살아있다면은 뭔가 알려줄 분위기인 것 같은데. 아, 우리 착한 파피 데려갔어. 금방 보여줄게. 이게 그 인형이가 뭐네요? 아, 맞네. PJ 퍼거필러. 새로운 인형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인형 중 하나네요. 번조 번이라고 토끼 인형도 나온다고 하는데. 아이들이 게임 스테이션에서 놀고 있는 모습. 어, 새로운 멤버들 많네. 얘가 퍼거필러. 얘가 그네. 이 토끼인 거 보니까 얘가 번조 번이. 브론? 얘는 누구지? 플레이타임 공장의 인기 인형들 총집합. 그러면은 문이 열리고. 야, 그 게임 스테이션 겁나 크다. 얘가 맞네, 번조 버니. 얘네들 싹 다 빌런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? 초록색 허기워기. 이거 그 여러 가지 색깔 허기워기도 다 나왔었죠? 초록색. 야, 내 파란색 어디 갔어 이거? 이거 언제 없어졌지 그래팻? 와, 여기 또 얼마나 많은 떡밥들이 잔뜩 깔려 있을까요? 숨겨져 있는 이스터에그들 나중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야, 번조번이 쓰러져 있는 거 봐. 처음 등장한 또 새로운 장난감이죠? 왜? 건물 그냥 지하로 와버렸네요? 일단 이거 내려보자. 불 켜. 어우, 너무 어두워. 몰딩룸. 어, 여기가 그 그래픽 만드는 공장인가 본데? 그 챕터 2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초록 그래픽. 그린 핸드. 자, 전기를 충전한 상태로 10초 동안 지속이 된대요. 그리고 10초 뒤에 전기가 이제 방전이 돼버리고. 아, 전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착 던져야 되는구나. 오, 전기 그래픽 신선하네요. 아, 잘못하면 깔리는구나. 오야. 오, 버블 같은 게 꽉 차서 맨 껌 같은 것들을 싹 녹인 다음에 요거를 당겨서 그 다음에 프레스로 안쪽으로 민 다음에 쭉쭉 넘기는 거예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뭐가 만들어진다. 어, 신기해. 쭉 굴러갑니다. 좋아요. 계속 나오세요. 아,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. 페인트. 아, 여기 페인트통 있네. 여기다가 안에다가 쭉. 됐다.
자꾸 마구마구 부어주고요. 슉 슉. 그렇지, 이제 완성된 거 아니에요? 마지막?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야? 오. 오. 자, 초록 그래픽은? 아, 이렇게 전기가 충전되는구나. 야, 이거 대박인데? 이게 10초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.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안 열리고. 아까 그 번조버니. I know when your birthday is. June 28. 번조버니는 생긴 거답게 약간 되게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. 자. 이건 또 뭐야? 와. 어? 여기서 또 영상을 틀어주신다고? 뮤지컬 메모리? A sequence of colors will be shown, and you must recreate the exact sequence using the buttons around you. 아, 색깔 맞추기 게임이야? When you complete a color pattern correctly, Bunzo will rise back up. When you input a pattern incorrectly, 이거 색깔 제대로 못 누르면 얘가 나와서 나 뚝배기 그대로 깨버린다는 거잖아. Your test is over. No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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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, 엄청 재밌네. 뭐 미션까지 새로 생기고. 하? 아니 마미. 좋은데 그냥. 멈춰 멈춰 오지 마. 아, 시작됐다. 마미가 지켜보는 가운데. 자, 그 다음에 옐로우, 불, 블루, 옐로우, 옐로우. 됐어. 파, 노, 노, 초. 파, 노, 노, 초. 파, 노, 노, 초. 점점 빡세진다. 와! 와!